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긴다는 소식에 일선 유치원의 입학 경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새로 유치원에 들어가는 만 3세 입학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도심에 있는 한 유치원. 이번 주부터 원생 3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는데 벌써 100명 넘게 지원했습니다. 특히 만 3세 반의 경우 현재 9명 모집에 50명 이상이 몰리면서 최종 경쟁률이 10대 1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원서 배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40%는 더 원서 교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시 교동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아직 원활히 모집하고 있지 않은데도 입학을 기다리는 학부형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유치원마다 입학 경쟁률이 3대 1을 훌쩍 넘는가 하면 아직 원생을 모집하지 않는 유치원에도 입학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을 담당하고 최근 어린이집의 시설도 유치원만큼이나 좋아지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동안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더 보내려고 생각 중인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는 유치원이 있다면 유치원으로 그냥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지원 중단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휘청거릴 위기에 놓인 사이 가뜩이나 치열한 유치원 입학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